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그 국가무용문화재 제27호 승모 예능보유자 이애주입니다. 그 오늘 우리 승모 27호 그 보존의 회원들과 한국전통춤의 회원들이 오늘 그 기획을 해서 오늘에 살아있는 오늘이 살아있는 전통춤에 대해서 오늘 주제를 가지고 한판을 벌리고 있습니다. 첫 번에 조금 아까 보신 춤은요, 그 여러분이 보셔서 알겠지만 일상적으로 우리 민족이 한민족이 항상 예의를 갖추면서 하는 그 몸짓으로 시작이 됩니다. 절 드리는 동작이죠. 그러니까 예를 드리는 동작인데 절을 드린다 또 절을 한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만났을 때 뭐 또 친구를 만났을 때 친지 어른을 만났을 때 항상 머리를 숙여서 우리는 이렇게 인사를 하게 돼요. 머리를 숙여서 인사한다는 것 안에 우리 춤의 철학이 들어 있습니다. 절을 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절을 하면서 자기를 이렇게 숙이면서 비우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또 어떤 게 되나요? 내 자신을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절을 드리는 춤이 옛부터 내려오는 그 춤의 조상들이 뭐 절 드리는 춤 그렇게 추어오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단체에서 전통춤에서 이 춤을 제일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또 손님들을 맞이했거나 춤판을 벌리거나 상대방을 만났을 때는 항상 예의춤으로 이렇게 절을 드리는 춤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일상적인 동작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면서 사상이면서 춤은 다 절 드리는 걸로 되어 있어요. 사실은 살풀이나 승무를 보더라도 첫 동작과 마지막 동작이 절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서 마지막에 끝날 때도 절을 하고 끝납니다. 이 절 드리는 동작 뭐 살풀이 승무는 어디에서 기원했느냐? 그거는 우리 아주 고대 역사 초창기에 그 당군 이전이라고 해도 좋고 당군 시대 이전이라고 해도 좋고 하여튼 상고대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었고 우리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동작은 어떤 믿음이었나? 하늘을 숭배하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고 또 땅을 존중해서 땅에다도 우리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래서 하늘의 제사 지내는 거는 천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구려 때 동맹이라든가 뭐 예무천이라든가 수없이 많은 그 사례들이 있고 또 땅을 우리가 숭배하는 거는 그 우리나라 그 전통 그 놀이 중에 지신밟기라고 있습니다. 땅의 신을 밟는다. 땅의 신을 왜 밟어? 밟으면은 그게 뭐 예를 드리는 거야. 밟는 것은 땅을 사뿐히 지려 밟으면서 도닥여주고 안정시켜주는 그러한 발걸음입니다. 춤의 발걸음이 춤의 한 걸음이 그러한 식으로 이렇게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춤의 요 다음에 할 이제 종목이 본춤이라고 하는 건데요. 저의 스승님 한영숙 선생님이 계셨고 그 이전에 한영숙 선생님의 조부 되시면서 또 스승이셨던 한성준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한성준 선생님은 조선조 말부터 해서 손녀 한영숙에게 춤을 가르쳤고 또 저는 한영숙 선생님의 직계로 들어가서 첫 번째 이제 제자로 장자로 이렇게 자림하고 오늘날에까지 이렇게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은 그 한성준 선생님이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초보자들이 춤을 처음 시작할 때 기초를, 춤 기초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우리 선생님 살아계실 때 한영숙 선생님께 제가 수없이 물어보고 재연을 하고 분석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춤의 본춤, 춤본, 그렇죠? 한영숙 선생님이 저희한테 주셨던 봉살풀이가 있는데 그것도 할아버지 한성준 선생님한테서 받은 거고, 봉살풀이, 살풀이 대신 춤자를 넣어서 본춤, 그렇게 명명을 지금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예주 본춤, 일단 제가 정립을 하고 정리를 한 거니까요. 그리고 한성준, 한영숙, 지금 이 시대까지 내려온 그 삶의 몸짓, 살아있는 인간이 움직이는 가장 기본적인 몸짓. 그러면 그 위로 거실로 올라가서 그 고대에, 상고시대에는 어떤 몸짓을 했을까? 살아있는 생명체의 근본 몸짓은 무엇일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선생님한테 전수받고 물려받은 춤 안에 다 있습니다. 어떻게 무릎을 굽히고 또 어떻게 무릎을 펴서 어떻게 굽혀가지고 많이 굽힐 때는 어떻게 날을 숙여서 땅으로 들어가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은 다시 펴지면서 이렇게 바른 자세로 또 서게 되고 이거를 하다 보면은 저절로 이렇게 이제 한 발이 들려지게 되죠. 한 발이 들려지면서 그 다음에 뒤꿈치부터 이렇게 짓게 됩니다. 그것이 춤의 한 걸음입니다. 그래서 발걸음이 정리가 된 다음에 우리 스승님한테 듣기로는 발만 가지고 몇 년을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발짓, 발놀림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제가 그걸 새로 만들어낸 동작이 아니라 우리 아까 국가무형문화재 승무라든가 또 한성준 선생님이 정립한 봉살풀이 같은데 있는 가장 기초적이고 근본이 되는 동작을 차례대로 엮어봤고 그다음 발동작을 다 한다면은 그다음에는 손놀림을 했습니다. 손놀림도 뭐 당연한 거죠. 밤낮 이러고만 살 수는 없잖아요. 내렸으면 올려야 되겠죠. 올렸으면은 다시 내려야 되고. 그럼 올렸으면 이렇게만 되나요? 위로 올릴 수도 있죠. 또 이렇게 내려올 수도 있죠. 이게 우리의 손놀림의 기본입니다. 또 여기서 올렸는데 바람이 분다 그러면 휙 하고 이렇게 젖혀지죠. 젖혀졌다 다시 감아지죠. 바로 우리 춤의 그거는 자연의 현상, 바람이 움직이는 그 자연에 의해서 나뭇잎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물결이 어떻게 치는가, 그 모습하고 너무나 하나로 일체로 닮아있고 그냥 같은 것이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처럼 그 이 세상에 태초에 우주가 생기고 그 다음에 자연 만물이 생기면서 우주가 생겨서 천지가 생기고 그거에 의해서 자연 만물이 생성이 되고 자연 만물 중에 제일 영장을 누구라고 그러죠? 인간이라고 그러죠. 인간이 굉장히 위대한 또 일을 하지만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너무나 인간이 못할 짓을 해서 지구가 사실은 다 파괴가 되고 코로나 전염병이 전 세계를, 우주를 뒤덮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 춤을 추면서 옛날부터의 자연의 몸짓을 회복해가지고 근본적인 것을 다시 성찰하면서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자 그러한 의미의 본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어서 본춤을 이렇게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